잠자리 왜 이렇게 많아? 우와. 우와, 뭐지, 여기? 대박. 여기 잠자리 아지트인가? 그런가 봐. 우와, 잠자리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거 처음 보네. 나도. 가보자. 개 잡으러. 개 잡으러? 어. 쭉 이걸 거야. 돌무덤. 돌무덤? 어. 저 돌무덤 맞냐? 이렇게 물이 따뜻해서 어떡해. 오늘 큰 거 한번 잡아보자. 야야, 찡아. 왜, 왜? 빨리 와봐. 왜? 뭐 있나? 어, 여기 있다. 어디, 어디, 어디? 아, 뭔데? 진짜 아파. 야, 근데 진짜 크다. 와. 꽃게야? 박하진 것 같은데. 와. 나 잡은 박하지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. 아니, 찍게 말해도 살 엄청 많아 보인다. 어디 썼는데? 이게 살짝 뒤집으니까 뭐가 안쪽으로 들어가. 그래가지고 손을 넣었더니 다 무는 거야. 그래, 이런 것만 한 다섯 마리 잡으면 그냥 꽃게 탕 되는 거지. 그러니까. 나? 아, 저 있다. 어디? 여기 있잖아, 여기. 큰 거. 이거 이제 여기 봐요 지금. 잡아봐. 찔렸나? 와, 어, 안 돼! 아, 잡았어. 어, 이거 봐. 와, 와. 내가 잘 봤지? 진짜 아파. 괜찮나? 헬창이야, 헬창. 이거 봐. 헬창 박하지. 와. 자, 봐줘, 니가. 응. 어, 저 있다. 어, 아니, 저쪽 가서, 저쪽. 어디? 여기, 바위 밑으로. 여, 여기로? 어. 아, 더 있네. 어, 다, 더 있었네. 아, 어, 거기, 발, 오른쪽, 발 뒤에. 여기, 여기. 어, 발, 발이야. 발 뒤에. 내 거고. 아. 아. 놓쳤잖아. 잠깐만, 아. 물, 큰 물 좀 빠질 때까지 해야지. 응. 카메라 담겼지, 도망가는 거. 응. 딱 바로 발 옆에 있었는데. 아, 여기 있다. 어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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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아! 와! 와! 아! 얼른 가! 아! 참아! 참고 가! 놓치면 안 돼! 이게 5mm 장갑인가 그래. 근데 이게 다 찢어졌어, 지금 얘네들. 울어가지고. 미쳤다. 멀리서 시야를 다 봐줘야 돼. 나는 시야 가까워가지고. 응. 어때? 어, 어. 아! 아이씨, 없었어. 놓쳤어? 잡았나? 보자. 오. 이런 바위가 큰 게 있는 거라고. 이런. 이 바위, 이 바위. 어디? 어, 여기. 여기, 여기 있잖아. 앞에 봐요. 돌 앞에 봐라. 이거다, 이거다. 얘 맞네. 뭐지? 잡았어? 어. 잡아. 야, 그렇게 가면 안 되지. 잡았나? 아우. 얘야, 얘. 무늬가 딱 얘였어. 아, 그래? 와. 잘 봐. 어, 예쁘다. 깨끗해. 엄청 깨끗하다. 어, 남의 거, 남의 바가지가 좀 깨끗해. 깨끗해요. 깨끗해요. 아, 아저씨. 아, 있다. 있어? 나 손 집어넣은, 아. 아. 어, 어. 아, 씨. 어, 여기 있다. 어디? 아, 와. 일단 손을 넣고 봐. 일단은 장갑을 두꺼운 거 끼면은 아프긴 아픈데 근데 피가 날 정도 아픈 건 아니고 편만 하거든. 손을 포기하면 돼. 손이 좀 아프지만 빨리 손 포기해봐. 자, 손 포기해볼게. 응. 조심해, 니 엄청 크네. 우와! 왜? 처음에 잡았던 거랑 크기 거의 비슷해. 그래? 어. 제 주변에 있을 거거든, 그냥. 어디로 갔는데? 어, 있다. 있다고? 아! 있다고? 아, 그래? 와, 진짜 아프다. 손을 희생시켜! 손을 포기해야 된다며. 보라색이야, 그것도. 아, 그래? 헬창. 잠깐만. 흙탕물 좀 없애고. 어. 커, 커. 우리 딱 여기 지켜보고 있자. 니가 못 도망가게. 나면 바로 잡아버리게. 기다려봐. 어. 많이 크다. 아, 그래? 아니, 이 아픔의 강도가. 보여? 구멍? 어. 보여? 응, 이거? 응. 구멍? 이렇게 잡혔어. 미쳤다. 큰 거야. 살을 그냥 막 찝어버리네. 아, 이 장갑.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진짜. 목장갑 꼈으면은 내가 볼 때는 못 잡았어. 어. 아파가지고.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. 어떻게 안 보여?
여기다 갖다. 우와. 야, 잡았다. 아우, 아우 아파. 우와. 야, 진짜 아파. 이게 피는 안 나요. 그러니까 솔직히 주사 맞는 좀 아픈 주사 맞는 느낌인데 많이 아픈 주사. 근데 피는 안 나지만 그 직전 아픈 뭐라 그러지? 존나 아파. 아니 지금 아 진짜 웃겨. 이제 가자. 한 마리만 더 잡자. 물 들어온대. 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난다. 아, 아파. 아. 넌 내가 아픈 게 행복하니? 아니 슬퍼. 에이 도망갔다. 아 여기 완전 개산란장이야. 응. 왠지 알아? 지금 여기 지나가는데 너 조그만 거 막 엄청 움직이는 거 봤지? 발 밑에 그냥 깔렸거든? 근데 다 이게 이거야. 보여줘. 응. 꽃게. 응, 너 봤어. 꽃게잖아. 근데 이 꽃게가 저 이만한 게 저기 걸어올 때 완전 수천 마리가 막 깔려있지 않냐? 그냥 바닥에 걷는 데마다. 이 뜻이 뭐야? 지금 이게 산란장이란 뜻이야. 8월 20일까지 금옥이거든, 꽃게가? 나는 위대한 발견을 했어. 그 꽃게가 1년생인데, 1년생인데. 아, 귀엽기네. 꽃게가 많이 커져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여기 오면은. 자. 이거 제일 크다, 이게. 살아있네. 아, 그래? 어, 이게 살아있네. 눈 마주쳤다. 이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매운탕을 끓이면 그렇게 맛있대. 꽃게탕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번 끓여보려고. 내가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. 이 하면은 똥이 나오네. 우와 아직까지 살아있노. 오마야. 방금 봐봐. 와. 일단 물이 끓고 나서 무가 조금 익고 나면 대게간장을 조금 넣어줘. 대게간장 아니어도 참치액을 넣어도 괜찮아. 그리고 고추장. 자 고추장은 노브랜드께 맛있어. 고추장과 된장은 1:1.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은 텁텁함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요 정도는 그냥 적당히 한 스푼. 그리고 된장. 된장은 아무 된장이나 괜찮은데 가능하면 집된장을 써야 돼. 된장도 한 1개 똑같이. 그리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안 맞고 싶으면은 고추장과 된장을 풀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각각 나눠봐. 그러면은 등짝을 보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. 바로 이제 게를 투하해줘. 죽인다 진짜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. 살짝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물을 넣고 요리를 하다가 만약에 짜면 그때 물을 추가하는 게 요리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야. 이대로 한 15분 정도 끓이면은 이제 다 익거든? 15분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. 오! 대박! 와! 예쁘다. 예쁘네. 아니, 개 냄새가 나. 개탕인데 당연히 개 냄새가 나지. 아니, 그 엄청 큰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난 안 날 줄 알았지. 바가지는 응. 이게 다 큰 거야. 이 정도 아, 그래? 사이즈가 거의 성체야. 우리 잘 잡은 거네. 응, 이거는 다 성체 정도고. 요게 이제 20대. 좀 크는 단계네, 걔네들은. 20대고. 얘는 뭐. 와, 와. 얘는 한 40대다. 진짜 맛있겠다. 네, 이렇게 꽃게탕이 완성이 됐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국물부터. 와, 성공했다. 와 어떤데? 야 그냥 식당에서 파는 맛? 된장 고추장을 넣었지만 살짝 맑은 베이스가 깔려 있는 맛으로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. 살도 한번 먹어봐야죠. 큰 놈을 담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무도 한번 먹어봐야죠. 맛있지? 어 맛있어. 괜찮아? 응. 찐이야? 와 왜 이렇게 맛있냐? 응. 한번 더. 대박. 내가 줄게. 맛있어?
아 진짜 이거 카메라 말고 진짜로? 진심 아, 와. 와. 아 이거를 밥이랑 같이 해서 먹어봐. 이거 아시죠?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라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나도 야 진짜 미쳤다. 나도 줘봐. 와 스며들다 개며들다. 자 이렇게 개며들게 해서 어 뜨거. 자 먹어봐. 어때? 맛있지? 소주 갖고 온나? 당장 갖고 온나 빨리. 한 번만 더 먹어. 와 미쳤노. 이거는 진짜 맛있어서 이건 찐이야. 아니 진짜 맛있어. 와 식당 차니까. 오 뜨거. 자 내장. 오 많지. 살 좀 있나? 꽉 찼다. 어때 어때? 살 꽉 찼다. 살이 아주 그냥. 와 먹어봐. 어때? 야 나도. 여기를 딱 잘라주면 맛있어. 이거를 딱 어, 잘라서 먹으면 잘 안 해.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. 맛있나? 와 이게 꽃게보다 크기는 작아서 살은 좀 없지만 살이 진짜 맛이 뭐랄까 되게 진하다 그래야 되나? 그 게 맛이 되게 진해. 국물 조금 넣어야지. 알고 있네. 어. 그래가지고 아, 이게 맛있겠어. 여수 돌게생이 유명하잖아. 이게 돌게가 그 돌게거든. 아, 먹을래? 응. 와. 장난이지. 와 내장 미쳤다. 와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장난 아니잖아. 우리 빨리 먹자 이제. 나도 좀 먹어보자. 한 입만 더 먹고. 와. 자 이렇게 돌게를 직접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. 진짜 미션 석세스.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.